영어 능률 게임 어법 선택 세 번째 거. 다행히도 수석 엔지니어로서 존의 역할은 아들이 얘가 이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석시드 들어가는데 석시드는 뜻이 succeed 이렇게 되죠. 뜻이 성공하다 이 뜻도 있는데 있다 이어가다 계승하다 연속하다. 그러니까 성공하다. 또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 있죠? 이것도 석시드의 뜻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이어갔습니다. 롤은 여기서 역할이란 뜻이고. 그럼 보면은 여기서 봐봐. 바이가 있죠? 아들에 의해서. 바이는 뜻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뭐에 의해. 바인 또 뭐도 있어요? 뭐뭐 옆에. 혹은 뭐뭐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바이는 뭐뭐에 의해. 바이가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오면은 그 앞에 뭐가 와야 된다? BPP. 수동이 와야 돼요. 수동태니까. 그래서 계승되었다. 아들에 의해서 바이는. 다음에 because랑 because of 있는데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요? 문장이 온다 그랬죠. because of는 of 전치사죠.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었죠. 문장이란 얘기는 뭐라 그랬어?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으니까. had built 이전의 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는 has plus pp는 언제를 표현한다? 현재 더하기 과거란 말이야. 현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빠 얘가 다리 건설을 하고 공부한 거 언제야? 과거죠. 그러니까는 head pp는 뭘 표현하냐면은 과거.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 이게 head p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야.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전 과거. 그래서 head built. 다리를 아빠랑 만들었대요. built 그리고 studied. 연구했대요. 다리 건설을 유럽에서. 아버지와 다리를 건설했었고 함께 유럽에서 다리 건설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존은 꿈을 믿었다. Because 접속사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건설했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다리 건설을 유럽에서. 그래서 그는 존의 꿈을 믿었대요. 자, 그 당시에 파운데이션은 기반이에요. 두 개의 탑을 위한 그 기반이 foundations. 얘가 지금 주어져. 이스트 강에서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스트 강에서 지어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야? 수동이죠. 그러면 수동은 BPP 들어가야죠. 그래서 were being built. 이거는 능동이니까 안 되고, 이스트 강에서 지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직업이었대, 작업이었대요. 이것이 가리킨 거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탑을 위한 기반이 이스트 강에서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앞문장을 받아주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뭘로 바꾼다? 위치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difficult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대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주고 있죠. 구나 절은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준다. 그래서 was 들어가요. 그 다음에 difficult, extremely가 뒤에 있는 difficult랑 dangerous 꾸며주고 있죠. difficult 품사 뭐야? 형용사. dangerous도 형용사. 형용사 꾸며주는 누구예요? 부사 들어가죠. 그래서 extremely. 노동자들은 방수 처리된 함에서 불빛도 없고 위험으로 강바닥에 있어야 됐대요. 노동자들은 지금 전체 시제 언제라 그랬어? 과거라 그랬죠. had to. 투담에 모은다, 동사원형. 머물러 있어야 된다, 강 바닥에. 어디서? 방수 상자 안에서. 리를 라잇이죠. 리를은 약간이야. 근데 리를 없이 그냥 리를이죠. 이건 뭐예요? 거의 없는 빛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위험이에요. 거의 없는 빛과 끊임없는 위험과 함께 워러박스니까는 방수 처리된 함에서 강바닥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자만병이라고 불린 심각한 병에 의해 영구적 부상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가 주어야 다이드 죽거나 혹은 뭐야? 부상을 당한 거죠. 당한 건 어떻게 돼요? 수동이죠. BPP 들어가야죠. 그래서 were permanently injured 들어가서 수동 들어갔죠. 영구적으로 다쳤다. by 있죠. by가 있으면 아까 모인다 그랬어. 그 앞에 BPP 써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 설명한지 아나? 기억을 하나? 여기서 설명했거든. by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by가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죠? 그럼 그 앞에 수동이 있어야 된다. by his son was succeeded.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도 by가 있죠. 그러니까 수동 들어가죠. 영원히 다쳤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만병이라고 불린이죠. 불린할 땐 어떻게 쓰냐면, 뭐뭐라고 불리우는 cold, 뭐뭐라고 이름 붙여지는 named,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ncluding은 여기서 전치사예요. 뭐뭇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얘를 포함한 자만병이라고 불리우는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다. including이 뭐뭇을 포함한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1872년에 병이 걸렸대요. was unable to 뭐뭐 할수 없었다. 움직일 수 없었대요. 쉽게. 부사 들어갔죠. 동사를 꾸며주니까. 그리고 방문할 수가 없었대요. move visit 병렬이죠. 공사 현장을 또는 뭐뭐 내내 뭐뭐를 통해서 프로젝트 나머지 내내 남은 건설 기간 내내 공사 현장을 갈수 없었대요.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했겠지만, 얘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 할때 other people. another는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돼서 another 다음에 무슨 명사 오냐면 단수 명사 온단 말이야. 그래서 people은 사람들이죠. 복수 명사죠. 그래서 other people. 그만뒀을 거야. 그 시점에서. 근데 얘는 아니었대요. 가정법이에요.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은 if를 써서 가정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명사 있죠. 문장에서 주어 동사에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if의 뜻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 주어가 뭐뭐라면 이 뜻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a lady 숙녀라면 would not do it. 그걸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여자가 그걸 하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가정법이거든요. 얘가 if의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죠. If she were a lady. 만약 그녀가 숙녀라면 그걸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주어가, 문장 내의 주어가 if의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 지워졌다. 문장 내에 이상하다. 문장 내에 주어가 어떻게 돼요? if의 뜻을 가져서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다야. 가정법 과거에는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쓰든가 조동사 과거 have pp가 들어가요. 그럼 봐봐. 지금 전체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잖아. 옛날 다리 만들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실 가정해주고 있어? 과거를 가정해주고 있죠. 과거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을 갖다 가정할 땐 가정법. 말을 잘못했다.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had pp로 표현해요. 과거 사실을 할 땐.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완료. 즉 had pp나 조동사 과거 have pp.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과거 동사나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럼 지금 다리 건설을 언제라 그랬어? 과거니까는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quit. 다른 사람이면 그때 그만뒀을 거야. 상황이 지금 안 풀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는 계속해서 감독했대요. 다리를 수년 동안. by ing. 지켜보는 것에 의해서 뚫는 뭐뭇을 통해서. 망원경이죠. 침실에 망원경으로 다리 건설을 지켜보면서 수년간 계속 감독했대요.
컨티뉴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되고 컨티뉴 다음엔 투나 ing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 슈퍼바이저 감독했대요. 다리 건설을 for years 수년 동안.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인데 바이 다음에 동사가 오죠. 이때 바이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뭐다? ing. watching. 지켜봐요. 많은 경우로 좀 집착? 집착나? 하지만 있었대요. 많은 것들이 그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re 다음에 순서가 there, vs. 그럼 there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뒤에 있는 이 주어. 이 뒤에 있는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한테 맞춘다. 그럼 뒤에 있는 many things 있죠. 그러니까 were, 복수동사 오죠. 근데 여전히 그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대. 얘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요? 침실에서 만원경으로 건설 현장 보면서 막 감독을 계속 했잖아. 근데도 걔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디스파이스는 전치사, 도우는 뭐예요? 접속사. 명사, 주어, 동사, 즉 문장이 온다. 근데 뒤에 뭐 왔어요? 명사, 모든 노력 왔죠? 그러니까 디스파이트 오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요? 포기되는 것처럼 보였대요. sim은 이형식 동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 다음에는 형사 온다 그랬죠? li, 부산 올 수 없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likely가 들어가는데 이때 likely는 형사예요. li 붙었지만. 무슨 뜻이야? 가능성 있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like는 어떻게 돼요? 뜻이 요로다 쓰자. like는 좋아하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그러니까 좋아하다는 동사, 뭐뭐처럼은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는 내 sim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형사. likely, 가능성 있는.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 있는. 그 다음에 다리 건설은 포기되는 것처럼 보였다. 다리 건설이 어떻게 돼요? 건설이 자기가 포기하냐? 다리가 자기가 포기하냐? 자기가 포기하지 않죠. 포기되어지겠죠. 그래서 be abandoned 이렇게 들어간다. 문법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게요. 바이가 있죠. 아빠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계승되는 거죠. 바이 있으면 수동이라 그랬죠. because 다음에 문장 온다 그랬어. had built 대과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built랑 여기 studied랑 뭐예요? 병렬 맞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 그 다음에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콤마 that 안 된다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that 안 돼. 왜냐? 여기 콤마 있으니까. 구나 절은 어떻게 된다? 단수 취급한다. was. 형사를 꾸며주는 누구야? 부사. 다리가 지어지고 있었다. foundation. 기반들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동 들어가야죠. had to 해야만 됐다. 머물러야만 됐다. 부상을 당했다. 수동이죠. 그래서 were permanently injured. 분리운우는 뭐다? cold다. was unable to. 뭐뭐할 수 없었다. move, visit, 병렬이죠. 앞에 과거니까 얘를 과거 이렇게 맞추면 no, no, no. 안 돼요. 자, 다른 사람들 할 때 other.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가정. continue 다음엔 to도 오고 ing 오고 by ing 뭐뭐 하는 것에 의해. there 다음에 어떻게 돼요? there vs 들어가죠. 그래서 many things니까는 were. despise는 전치사. 뒤에 명사 왔으니까. 버려지는 거죠. 다리 건설이. be abandoned. sim 다음엔 형용사. likely.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된다. 끝.